네, 한국전력 주장 박철우입니다. 뭐 일단은 저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한전에서 저를 또 좋게 평가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새로운 도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구했는데 프로로서 뭐 팀을 바꾸는 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프로로서 어떤 평가를 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한전에서 워낙 좋은 조건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독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감독님이 저를 이 팀으로 부르신 거는 분명히 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장 자리를 선택하게 됐고 저도 새로운 팀에 와서 젊은 선수들하고 다시 한번 뭔가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주장 자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한전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빨간색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해서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아 어떨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오자마자 그 연습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뭐 저도 빨리 빨간색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집에 애기들한테도 아빠 이제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이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좀 많이 어색하지만은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워했던 선수들은 아마도 지태환, 고준용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같이 오랫동안 삼성화재라는 팀에 있었고 10년 넘게 저도 맨날 동고동락하면서 눈만 뜨면 보던 선수들인데 이제는 잘 보지 못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주말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돼버려서 서로가 어색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전화가 고준용 선수가 전화하는데 형 우리 언제 봐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야 보고 싶다 이상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남자들끼리인데도 저 그런 정이 또 많이 쌓였고 제일 아쉬워하면서도 제일 많이 축하해주고 두 선수가 제일 그런 얘기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선수들이 의지가 없거나 뭔가 열정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저도 편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저의 우려였던 것 같고 워낙 다 열심히 하고 장래가 있는 선수들이고 젊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와서 지금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저도 있고요. 저보다도 동료 선수들이 지금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선수들하고 좀 더 좋은 호흡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주 있습니다. 우리 코트에서 미쳐봅시다. 당연히 한국전력 팀에서 감독님께서 그리고 코칭 스태프 분들께서 저를 영입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 분명히 팀 성적을 더 올리고 분명히 더 나은 성적을 바라시기 때문에 저를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도 거기에 걸맞게끔 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성장을 해나가야 되고 동료들도 같이 성장을 해서 분명히 더 강하고 좀 팀워크가 단단한 팀이 된다면은 분명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항상 팀은 그리고 선수들은 우승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승을 생각하고 훈련하고 우승을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 목표에만 맞춰져 있다면은 설사 우승이 되지 않더라도 플레이오프라는 목표도 갈 수 있고 또 작년보다도 훨씬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을 옮기기 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정말로 빈말이 아니고 삼성화재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삼성에 와서 네 번을 우승을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 영광의 순간과 그리고 짜릿했던 그 순간들을 같이 호흡했기 때문에 그 응원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고 팀은 옮겨가지만 삼성화재 팬 여러분들에 대한 그 에너지는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경기장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삼성화재 그리고 한국전력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오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트에서 보여드릴 거고 코트에 들어가서 이기는 모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선수가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력으로 꼭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